자, 네 번째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와이마신 토끼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마신 토끼예요. 금융 보통 1금융, 2금융, 3금융이 있고, 1금융에 가까울수록 이자가 저렴한데, 이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1금융은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 공인된 은행이고, 2금융은 보험회사, 금융회사, 저축은행 등큰 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금융기관. 3금융은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1금융, 2금융, 3금융은 이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어디에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갈라지거든요. 보통 3금융은 이자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3금융이 작정하고 1금융을 속이기 위해 1금융 수준으로 이자를 적게 받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나는 1금융인 줄 알고 빌렸는데 기록으로는 3금융에 빌린 걸로 기록이 남아서 앞으로 1, 2금융에서 대처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3금융은 대체로 불법이 많은데, 3금융은 대출이자도 높은 데다가 3금융에서 대출받는 기록이 생기면 1, 2금융에서 대출 승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3금융을 잘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3금융도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 1금융처럼 금리를 작게 하면서 1금융으로 속이거나 2금융을 속이는 경우도 있나요? 1금융은 보통 법적으로 공식된 금기관이라서 속이기 어려우니까 3금융이 2금융을 속이는 경우는 많나요? 특히 스팸이나 인터넷 홍보로 나오는 대출 광고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나요? 제가 마통전 썼다고 형이 저를 혼낸 이유가, 세상에는 3금융이 금사에 속이는 등 별의별 악질적인 금융사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거에 피해 있지 않게 하려고 크게 혼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말이 이상한데,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1금융, 2금융, 3금융 구분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거 3금융은 구분할 수 있지 않나요? 일단 우리가 은행이라 적힌 곳 중에는 3금융이 없습니다. 돈을 예금하고 맡기는 기관 중에 상경을 하는 곳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2금융도 보통 이제 일반적인 저축은행, 저축은행은 시중에 잘 없으니까 보통 시중에 있는 은행은 이제 2금융권은 이제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이게 끝이고 나머지는 다 2금융권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설마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스, 카카오, K뱅크 이것도 1금융권입니다. 1금융권.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 좀 많이 틀리는데, NH농협은행에 적힌 데는 2금융권이고, 그냥 농협은 2금융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이 법으로 딱 선을 정해놨어요. 1금융권 딱 여기다, 2금융권 여기다 딱 정해놨기 때문에 3금융권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왜냐하면, 아니, 말이 안 됩니다. 그가 속는다고 하면 진짜 죄송하지만 좀 머리에 문제 있어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속입니까? 아니, 3금융을 1금융 어떻게 삽니까? 2금융도 못 속이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딱 오래전부터 딱 은행법에서 딱 정해놨는데 너희는 무조건 2금융권이야. 딱 정해놨어. 이건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한번 정해놨으면 그걸 끝이에요. 혹시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예전에 왜 대출 광고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예 1금융권, 2금융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3금융권이에요, 3금융권. 지금은 대출 광고가 없잖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창 이제 한 10년 전에 대출 광고 엄청 많았죠. 케이블 TV 틀면. 예. 네. 엄청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머리, 러시안 캐시 이런 거 아니야. 미지사랑 이런 거. 이게 상군용 거야, 상군용. 말이야 상군용이지 사실상 군용이 아니죠, 군용. 우리가 말하는 금기관은 다시 대출뿐만 아니라 예적금도 가능하고 이제 어떤 그런 보험 같은 것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 예. 근데 상군용권은 애초에 그런 예적금 하는 곳이 아니에요. 분야가 다르다. 그냥 오로지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대출. 마통터요? 금융권에서 주는 거야, 금융권에서. 카카오뱅크도 이군인권이야, 이군인권. 보통 마통은 1군인권에서 해주겠죠, 이군인권에서. 물론 이군인권도 마이너스 있지만, 보통은 1군인권에서 많이 하겠지. 카카오뱅크 1군인권이야, 이군인권. 예. 온라인 은행도 이군인권 많거든요. 토스, 카카오, 케이 다 이제 1군용권. 그러니까 아니 마통은 애초에 상군용권을 만들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1군용권입니다. 이 법에 나와 있는 은행법,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은행법 바운더리 안에 있는 기능들은. 1군용권. 애초에 그런 상군용권은요, 예적금 마통 못합니다. 없어요. 주담대도 없어요. 주담대도 없고 신용대출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말 그대로 사채입니다, 사채.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리도 많이 올리고 이자 많이 받는 거잖아. 자, 님이 왜그 마통 들은 것 때문에 혼냈냐면요. 잘 들으세요. 님은 일반 사람들 다르잖아. 일반 사람들하고. 사연자분은 제가 죄송한데, 여러분 이 사연자분은요, 일반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분은 좀 죄송하지만 미리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정님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혈압 맞고 해야겠어. 왜냐하면 잘 모르는 분은 왜 이런 거 물어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적장애와 자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지적 능력이 좀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을 보통의 성인으로 대할 게 아니라 약간 좀, 세상물이 좀 어두운 그, 좀 어린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이는 좀 있는 분인데, 잘 모르니까. 우리는 이거 다 아는 거야.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님한테 마통을 두 분과 혼냈던 이유는 그런 거야. 님이 기본적으로 돈을 관리한다거나 소비를 통제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친형이 혼낸 것 같아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님이 만약에 돈 관리 잘했으면 마통 안 뚫었겠죠. 그리고 그 님이 돈 관리 잘했으면 엄마가 님 돈을 관리 안 하겠죠. 보통 여기 있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개인이 관리합니다. 개인이. 여러분 직장 다니는 월급 다 본인들이 관리하지 않나요? 저도 제돈 제가 관리하는데요. 그 마통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마통이 그냥 대출입니다, 대출. 대출인데 이게 통장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통장으로. 특히 나 님은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통제 못 하잖아요. 그 마통 그돈 들어가 있는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쓸수 있잖아. 특히 소비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나 마통을 함부로 뜯으면 안 돼요, 이게. 님한테 마통 있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형이 입장에서 봤을 때. 얘 또, 마통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돈 먹고 싶은 거 만들어 사 먹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통을 왜 뜯은 거예요? 마통 뚫는 게 간단한가? 그 마통을 뚫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았습니까? 돈이 없다고요? 그래도 뚫으면 안 되죠. 그래도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 가족한테 얘기한다거나. 돈 없다고 다 뚫어버리면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함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니 만약에 그런 거 신경 써 몰랐으면 또 했을 거 아니야. 님이 보통 사람보다 그런 통제력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약해서. 그 씀씀이를 조절할 줄 알고 통제가 가능하면 뭘 하지 않았겠죠, 이게. 이 대출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또 쓰게 돼 있거든요. 특히나 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제하는 게 보통 사람들보다는 힘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3군인권이 2군인권이나 1군인권으로 둔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초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넘어갈 사람도 없어요. 그 넘어간다 문제 있는 거야, 이게. 아무튼 그런 부분 안심하시고 혹시나 모르겠으면 뭐 물어보세요. 애초에 법에서 1군인권, 2군인권은 딱 정해놨습니다. 예, 정해놨어요. 그리고 마통은 사금융에서 안 해줍니다. 애초에 3군인권에서 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통장 개설 요건은 무조건 1군인권 또는 2군인권에만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뭐 전문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검색해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튼 다음부터 이런 거 이제 그 마통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